안녕하세요. 3D 운전교실 제작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비 작업을 좀 더 했는데요. 바로 목적지에 도착하면은 음성이 나오는 거 추가를 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내비를 잡고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지금 저도 지금 폰에서 처음 해보는 건데, 자, 일단 차를 세우고 내비를 누르고 목적지를 학교로 지정을 해놓은 다음에 내비를 따라서 목적지까지 가보겠습니다. 도착했을 때 어떤 안내가 나오는지 가보겠습니다. 자, 내비를 봐주시고요. 직진으로 가다가 우회전! 우회전 깜빡이 켜고, 자, 계속 직진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내비가 나오니까는 진짜 편해요. 그전에는 어떻게 다녔는지 모르겠어요. 자, 좌회전! 그 전에는 진짜 어디가 어딘지 모르고 막 돌아다니다가 나오면은 아 여기구나 그랬었는데 많이 좋아졌습니다. 내비가 생기고. 야, 3D 운전교실에 내비가, 뭐 완벽한 내비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비라는 게 있다는 게, 사실 예전에 많은 분들이 내비를 많이 요청을 하셨었는데 그때는 내비를 어떻게 넣어 그랬었는데 드디어 들어갔네요. 자, 지금 오른쪽 사이드미러 옆에 내비 조그만 화면을 보시면은 깃발이 보이시죠? 노란색 깃발이 보이는데 그 근처에 도착하면은 안내 멘트가 나올 거예요. 소리를 좀 더 키워볼게요. 여러분, 학교 종소리. 아, 여러분, 일단 간단하게 안내를 종료합니다. 소리 들으셨죠? 네, 그렇게 했습니다. 도착지에 이제 도착하면은 뭔가 소리가 있어야죠. 안내를 종료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들어볼게요. 요거 눌러서 학교. 금방 가죠? 가볼게요. 아, 안내를 종료합니다에 이어서 학교 종소리가 나오는 게 좀 웃긴데요. 아무튼 요렇게 했습니다.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좀 더 발전하겠죠. 하나씩 하나씩 하다 보면은. 네.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영어라든지 다른 외국어로 선택하시면은 그 나라 말을 제가 몰라가지고 그냥 띵동 요런 소리만 나게 했습니다. 외국어라든지 일본어, 중국어, 뭐 이런 아랍어로 선택하신 분들은 도착지에 도착하면 그냥 띵동 요렇게, 특별히 우리나라는 안내를 종료합니다 넣었습니다. 아, 그래요. 아직 여러분 이거 작업 중이라서 업데이트 나중에 해드리면 사용할 수 있고요. 하나씩 하나씩 또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젠가는 더 완성도가 높은 앱이 되겠죠. 네, 여러분, 3D 운전교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